예, 김준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뭐 하여튼 윤석열 때문에 특기 평가 많이 합니다. 진짜 쪽팔립니다.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요. 진짜 많이. 미국의 워싱턴 정거에서 윤석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미국 대통령이 그거를 뭐 윤을 룬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아무리 뭐 아니, 그래도 좀 그래도 뭐 그건 알겠습니다만 바이든도 좀 심하지. 심하지. 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해요? 네, 따라할게 따르지 그걸 따라합니까? 아, 제가 볼 때는 맺힌 게 있었으니까 그러겠죠. 사실이라면 저 왜 나한테 한 게 있는데. 사과도 반성도 안 하고 제가 제가 잘난 줄 알고 말이야 계속 그 불러주니까 G7 불러주니까 막 심리적인 G8이라고 얘기하고 야 참 저 웃긴데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봐도 좀 부끄럽긴 합니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민주노총을 또 민주노총이라는 걸 민노총이라 부르면서 민주노총에 대해 민중의 노총이 그 건설조가 1박 2일 그 항의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꼬투리 삼아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시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딱 나와서 제가 인용한 게 있잖아요. 대통령의 자기 발언이라고.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예, 예, 예. 너무 겁이 없어요. 지금 윤 대통령 얘기하는 건데. 네. 아니, 집회와 시위 자유에 대해서 왜 저렇게 언급을 하는지. 아, 본인이 무슨 법치를 하겠다. 네. 헌법을 존중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네. 모든 발언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예. 있는데 제가 볼 땐 정치적 놀림수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이제 작년이죠. 네. 아주 지지율이 추락할 때 노조를 건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맞습니다. 지지율 하락을 막고 맞습니다. 반등을 했죠. 이제 그때 발견한 거죠. 아 노조를 치면 보수층이 결집하고 중도층을 분리할 수 있구나. 근데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노조가 소위 민주노총이든 아니면 한국노총이든 기존의 노동운동 과정에서 네. 국민적인 신뢰들이 하락한 것에 근거하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약점을 파고 예,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분리해내려고 하는 전략을 계속 상황만 되면 쓰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노조랑 이제 외교라고 측면에서 네. 외교의 핵심은 뭐냐면 북한 위협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면서 소위 신냉전의 논리로 쓰는 게 이제 그런 건데 북한 위협론을 얘기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면서 그런 어떤 외교적인 행보를 통해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또 이제 중도층을 분리하려고 하는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 한미일 군사협력은 무슨 북한의 위협론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도와의 반도체 산업을 갖다가 재편하려고 하는 구도인 건데 네. 이제 이 두 가지 축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하락하면 그걸 통해서 네. 반등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딱 걸린 거죠. 네. 1박 2일 민주노총이 노조 그 집회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집회가 진행됐을 때 집회는 다 합법이에요. 실제로는 그럼요. 합법이니까 집회를 했겠죠. 만약에 불법이었으면 아, 윤석열 정부와에서 경찰이 내버려뒀겠습니까? 그리고 집회 신고 내고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걸 그 허락하고 허락이라는 거야? 아니, 그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집회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신고해서 네, 허락을 받으면 제 국제 문과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 허가제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고라고 하는 건 거기가 공간은 하나니까 그 시간대 어떨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네. 그 경찰에다가 진짜 불법이 있는 거냐?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건 네. 합법 집회인데. 그 합법 집회와 관련해서 이제 보수 종편과 언론이 합법적 집회인데 야 술을 먹네 그다음 노숙을 하네 네. 이런 걸 막 얘기하면서 부도덕성을 갖다 부각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네. 민주노총은 부도덕한 집단이야 라고 규정을 하고 예. 그 규정의 핵심적인 예를 술을 먹네 밤새 나 저 놀란 게 무슨 뭐 편의점이 뭐 동이 났어 술이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선정적인 기사 그 사람들이 왜 집회를 했고 왜 1박 2일 네, 노숙 그 얘기 전혀 없고 아, 양해동 노동자의 소위 분신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했니까 그러니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시정 잡배처럼 아니면 무슨 동네 건달처럼 검찰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진짜 제가 볼 때 이런 선택하시지 말아야 됩니다만 맞아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달라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그런 어떤 어떤 그 슬픔 때문에 민주노총이 모여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우리와의 대화를 요구를 하는 집회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보수종편이나 보수언론에서 오죽하면은 그 CCTV 같은 경우 얘기하면서 소위 분신이라는 행위에 네. 대해서 누가 예를 들면 누가 몰아갔던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반헌법적.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쳐주고. 그렇죠. 쳐주고 윤석열이 그것은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네. 공공 질서의 안녕을 해치는 경우는 안 된다. 옛날 네. 전두환 박정희 했던 얘기나 딱 연상이 되더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얘기하면 네. 왜 현 정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속 예를 들면 사법 권력의 판결을 무시하려고 하고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완전히 검찰 검사 방식이에요. 내가 정당하게 예. 수사해가지고 기소했는데 당신들이 뭔데 거기에 대해서 무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위안부 할머니 문제, 그다음에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그다음에 네. 원폭을 당했던 우리 그 국민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개인적 배상 문제이기 때문에 배상 받는다고 다 판결을 내렸는데 네. 그것을 깡그리 무시했었잖아요. 그다음에 헌재 판결도 마찬가지죠. 그 검찰 수사권 문제도 오죽하면 헌재에서 아니 내가 네 번이나 얘기했잖아. 올 때마다 검찰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네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또 물어봐? 지금 헌재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야? 네. 판결 내용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네. 사법 권력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헌법기관인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지금 계속 해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중단할 만큼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판결이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의 이익과 유지하지 않는 것의 이익에 대한 판결을 하는 이렇게 측면이...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네. 집회 국민의 가장 그 기본권을 집회 시위의 자유까지도 자기가 제한하겠다라는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그것이 연속된다 그러면 이건 탄핵 사유가 넘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입법부가 판결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국민이 탄핵권을 갖고 있는 건 네.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대의하는 국회에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판단들은 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이런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근데 그 사람들 말이에요. 2016년, 17년에도 네.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하겠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이제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국민이 이제. 들고 나서 밀어 제끼니까 자기네들 다음에 총선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근데 전 야, 이 정도가 만약에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라면 앞으로 네. 집회 어떻게 하지? 글쎄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무슨 뭐 도로를 정보, 아니 합법적으로 보장돼서 도로를 열어준 공간에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했었고요. 저도 이제 그날 그쪽 그 다닐 일이 있어서 지나니까 네. 네. 이분들 네. 다 예를 들면 도로가 아니라 이 인도에서 쉰 거죠. 아. 아니 더워 죽겠으니 그날 더웠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집회 시위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럼 헌법을 무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을 무시하라는 얘기, 헌법 21조에 네. 보장돼 있는 거잖아. 네. 이거 누누이 얘기도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계속 반헌법적 발언들을 해대고 법무부 장관이 계속 반헌법적 발언들을 해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발언이 있으면 네. 언론이 엄중하게 비판해야죠. 안 하죠. 아니 당신 왜 당신 스스로가 헌법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으면. 그 선서를 한 사람이 임명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그따위 발언을 하지 마. 왜 헌정을 유린하는 발언을 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 라고 언론이 엄중하게 얘기했어야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어 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도배질을 했을 거예요. 도배질을. 그렇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막 제가 또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냥 와우 신났다. 좋아 이때는 이때야. 근데 진짜 노동자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네. 온통 술판. 네. 제가 술판이 일부러 버렸겠죠. 제가 그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광화문에서 뭐 했습니까? 아스팔트 보수들이 네. 맨날 집회 시위했어요. 제가 거기 지나다녔는데 아니, 네, 예, 말씀하셨네요. 네, 예, 아니 그 윤석열이가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 행태라 그랬는데 그럼 지금 보수 사람들 아스팔트 집회 지금도 해요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 귀가 아파요, 막 저기 때문에. 네, 이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이해해 주냐면. 그 소음 기준에 뭐 일정한 시간 동안 뭐 이상이 돼 이거 가서 이거 하다가 빼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라고 예를 들면 아스팔트 보수들이 하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내용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음이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노총의 예를 들면 확성기만 소음이겠습니까? 그냥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 그들이 진짜 집회 시위라고 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실제로 누가 거기 나와서 집회 시위하고 싶겠습니까? 절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의 절박함들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으니 김문수가 들어줬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들어줬습니까? 대통령이 들어줬습니까? 김기현이 들어줬습니까? 아무도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으니 우리 얘기를 들어보소라고 집회에 나와서 하신 분들의 그 절박함을 안다면 귀를 기울이는 게 원칙인 거죠. 그렇게 하라고 헌법이 네. 법률이 보장하는 거죠. 이건 왜냐면 우리나라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건 제가 알기로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미국 헌법에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프랑스 인권선언으로 이어져 와서 보편적인 누리이고 아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차 불태우고 시위하잖아요. 아 우리나라에서 그지 됐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반국가 사범이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그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 점잖아. 아까 프랑스 혁명의 핵심은 뭐냐면 바리케이트예요. 프랑스의 시위는 프랑스 혁명의 바리케이트, 권력에 맞서서 민중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민중의 바리케이트에 민중의 분노를 담아서 불을 지르는 이런 행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자유민주주의, 그게 계속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적인 우리의 기본권들을 보장했던 가장 선두에 섰던 운동의 형태였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불을 지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프랑스 뭐 잔발자에 대한 그런 영화 보면은 네. 나오죠. 도심에서 딱 바리케이트 치고서 아, 그럼 이건 민중의 한 거이고 정당한 권리예요. 정당한 권리예요. 그래서 그 뭐지? 저 그 프랑스 인권선언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 압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모든 정치적 연합체가 보존하려는 자연적 불가침적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하는 건 권리야 그냥. 그래서 또 저기다 반란이라고 해서 반란은 인민에게 그리고 인민의 각 부분의 권리 중 가장 신성한 권리이고 의무 중 가장 필수 불가결한 의무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주권을 지키려면 당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권력에 맞서서 싸우는 건 반란이라는 행위를 하는 건 신성한 권리이고 의무야. 그걸 뺏기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자유와 평등을 뺏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세요. 프랑스 인권선언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네. 거라니까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저항권 미국 독립선언문에 적혀 있어요. 저항권은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랄을 하는데 권력이 그렇지.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그런 나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에 맞서서 인민이 저항할 권리도 갖지 않는다면 그건 예를 들면 노예인 거죠. 노예가 되지 말라고 선언한 게 근대 시민이라고 네. 하는 원리인 건데 이런 권한을 지금 억누르려고 하는 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전근대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과거의 신분제 사회로 우리를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감히 어디서 시위를 해. 그 아부들. 아, 너 웃기고 있네. 민주노총? 니들 말이야. 너 한 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경찰들 공권력 풀어가지고 입법해서 만들면 그냥 몽둥이로 두드려 팰 수 있어 라고 얘기해. 그것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 소위 경찰들이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그 꺼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할게요.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내년 4월 총선이 어떻게 보면 좀 공포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네. 만약 이런 식으로 독재적인 대통령과 탈법적인 권력 그 정당이 맞붙어 가지고 만약에 좋은 효과를 낸다면 네. 좋은 효과 그들에게 좋은 효과겠죠. 네. 공포스럽습니다. 언론이 또 이익을 담당하겠죠. 언론은 제가 볼 때 1791년도 연방헌법 수정헌법 제1조가 뭐냐면 제1조가 의회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없다예요. 그냥 모습을 박아놓은 거예요. 멋있다. 우리도 헌법에 다 있다니까요 이게. 근데 주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헌재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헌법에 대한 해석은. 근데 헌재한테 해석한테 물어봐서 헌재가 야 너 네 말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시행령으로 고치면 되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못법에서 규정하는 범주 외로 시행령을 하게 되면 시행령 독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많이 해요. 하원에서 법안 통과시켜주지 않으니까 대통령 행정 권력 발동해가지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예.
그러니까 오바마도 했고 네. 트럼프도 했고 안 해주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건데 다 법률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있겠죠. 거부권은 있겠죠. 다. 근데 그런 거 행사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예외적인 상황에서 절제되게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전과의 보도처럼 막 사용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할까요? 박사님. 지금 민주당이 지금 혁신하겠다 그러는데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신 것 같은데 어제 뉴스에 보도되더라고요. 네. 점잖게 또 한 말씀 뭐 하여튼 뭐 꼭 DJ가 저 압박받아갖고 미국에서 가갖고 그런 느낌을 연출하더라고. 하여튼 뭐 자기는 전혀 현 정권과 관계 없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뭐 예정된 시점. 네,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출판 기념을 하고 다닌다 그래요. 예, 뭐 본인 책 낸 게 있어요. 예, 아니 그걸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출판가 네. 막 일정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내부는 혁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 혁신이라고 하는데 혁신에 대한 방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혁신. 그러니까 이쪽에 그 원외위원장들 소장파 중심으로 해서 혁신 기구가 떴더라고요. 예, 예. 박진영 교수부터 조상호 변호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떠서 풀뿌리다. 여기는 풀뿌리 당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강경 무슨 뭐 당원 이게 언론에서 지은 프레임인데 풀뿌리 당원들이죠. 풀뿌리 당원들이 민주혁신행동 이걸 구성하는 것 같고 당원 중심의 정당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또 들어오면서 움직이겠죠. 그쪽 세력들이 움직일 것이고 근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당 혁신기구를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예. 자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니까 지금 아마 두 싸움인 것 같아요. 그니까, 소위 말씀하셨던, 소위 이낙연 당대표와 비명 또는 반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혁신위가 아니라 비대위 구성을 계속 제기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니까 혁신위와 비대위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비대위란 얘기는 현 지도부가 뒤로 물러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사임을 한다라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권력 내부의 권력주행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선을 앞두고요. 네, 저부터 핵심은 혁신 경제 아니라고 봐요. 공천 경제. 생명 연장의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 받아서 재선 삼선을 할 것인가. 네. 그럼 재선 삼선을 하기 위해서 가장 눈에 가시가 누구냐. 그건 이재명 당대표와 현 지도부겠죠. 그렇다면 이제 대신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혁신이라는 구도를 띄우겠죠. 근데 이제 혁신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뭔가 좀 올라온 건 없습니다만. 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살짝 주제를 보고 신동엽 시인 껍데기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논쟁은 혁신이 비대위 문제가 아니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가 누군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핵심은 백성의 아우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폭정 아래에서 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아래에서 억눌려 있고 아무것도 호소할 수 없는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협동 그 내용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치상으로 그냥 뭐 15개월 뭐 무역 적자, 뭐 4개월 경상수지 적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아래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예를 들면 50만 원 빌리려고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고 이자율이 뭐 15% 20%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걸 알까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저는 풀뿌리를 떠나서 하방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방에서 뭐 하느냐? 그들의 삶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가는 게 아니고요. 맨날 와서 자 민원 있으면 민원사항 처리해 줄게요. 플랜카드 다 그런 거예요. 민원사항 처리해 줄게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민원사항 처리해 준다면서 소위 지역민들, 유권자들과 접촉면 넓혀서 자기 공천 경선 준비를 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매우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지금 169석인데요. 네. 저는 그런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탄핵을 해서 선거가 앞당겨졌잖아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40% 득표율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폭적인 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한 국민들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상황을 보시자고요. 예. 80% 90%가 능가하는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네.
당신을 내가 대통령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습니다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이후에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호응을 잘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80-90%의 지지를 해줬습니다. 지방선거 압승을 만들어줬습니다. 총선도 180석이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줬습니다.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권 뺏겼죠. 뺏겼죠. 그러면 자기 자신 정권의 검찰총장이 엎어치게 해버렸고 160구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누가 예를 들면 스스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뒤로 물러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 네. 전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얘기하면 네. 물러나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적어도 169명 중에서 전 70명 정도는 스스로 물러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네. 왜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냐. 77%의 당원들의 77%의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할 정도의 각오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170명 중에 네. 70명은 스스로 자리를 내놓고 목을 내놓고 주장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얘기인데 네. 그냥 앉아가지고 맨날 떼대면 윤석열이 공격하면 갑자기 이상민, 김종민, 이원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부스부스 문제 제기라는 방식 이게 혁신입니까? 저는 이런 식의 혁신은 불가능하다. 근데 네. 혁신 얘기 안 할 거예요. 혁신이 가동하면 면피를 위한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비명 반명. 또 이낙연이 귀국하면 또 그 중심으로 또 힘을 얻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당대표, 이낙연 전 당대표는 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그 신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공천이라는 건 전 이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 김종복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공천이라는 것이 당에서 하는 거 아니야? 당원들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그 당이 제대로 된 당이라 그러면은 그동안에 4년 동안 자기 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원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그걸 당내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제대로 일을 못했다. 국민적 신망이 없고 윤석열 정권이 있다 지금. 거기에 비판적 견지를 하고 활동을 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른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그거는 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네. 지금 공천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했듯이 현역 의원들의 자기 기득권 연장의 하나의 수단으로 그리고 개파 줄 서서 또 해먹고 그리고 정치 신인들 올라온 거 잘라버리고 그렇죠. 과감하게 자르죠. 네, 과감하죠. 네. 이게 공천의 흑역사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이 비명 반명들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간다고 주장하는 측면 주장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목 칼끝에 칼이 와 있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찰발로 10명 정도가 특정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대부분이 친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실적 근거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특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진술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예를 들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든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이 얘기 뭐냐. 그냥 검찰이 칼만 대면 민주당 의원들은 다 작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그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으면 똘똘 뭉쳐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검찰이 주장한 것에 부안해동해서 야, 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한,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한, 이 당은 안 되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 검찰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가지고 동일한 얘기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예.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야 이제 고해성사에 나와서 얘기해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의도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예를 들면 윤석열의 실정에는 의척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살길만한 노리는 이건 제가 볼 때 이런 정치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정확히 이름 모르는데 민주 무슨 행동 이런 이거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당 혁신기구 저는 좀 그 좀 새로운 신진 정치 세력들이 네. 좀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와 동의 지지를 받아서 제대로 된 혁신 싸움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당 내부에서 예, 맞아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당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고인물들 그 고인물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고인물이죠. 170, 아까 말씀 180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혼납을 했었고 그 이후에 아무런 혁신적인 행동도 못했고 당대표가 뭘 하려고 하면 발목만 잡았던 네. 이런 세력들이 존재한다면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대대적인 논쟁을 벌여서 어디로 갈 거야라고 하는 좌표를 만들어내고 그건 내부 권력투쟁을 벌여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건강한 권력투쟁이에요. 그럼 자기들도 예를 들면 그래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나는 보면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무슨 뭐 맨 처음부터 뭐 대단한 사람처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잘 됐다.
뭐 열심히 싸우자. 열심히. 근데 대신 국민을 위해서 싸우자. 김종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권 뺏긴 거에 대해서 석고대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한 번도 안 했죠. 어, 그 윤석열 치하에 국민을 이렇게 몰아놓은 사람들 말이죠. 어? 자기네들은 어? 계속 기득권 유지하고 또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그래? 말이 돼요, 그게? 행복하잖아요. 알았습니다. 뭐, 대우받고 대접받고. 알겠습니다. 동네 가서 구경하고. 네. 하여튼 이런 권력 투쟁이 민주당 내에서 진행된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는 결코 비생산적이고 그런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60%의 완고한 윤석열 대통령 통치에 대한 부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들을 대체할 만한 세력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그런 희망들을 줄 수 있는 민주당 내부에. 네. 갈등들이 정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매우 의미 있다. 그리고 아마 아직까지 정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층들이 거기에 눈을 돌릴 거다. 오케이. 너희들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들어볼게. 너희들이 정당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대한세력으로서 의미 있게 앞으로 주시하고 때로는 지지하고 비판할 거야. 저는 그 정도의 공감대만 형성해도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알겠습니다. 하고 민주당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유용한 뉴스 코멘트에서 이분들 중에 한 분 좀 초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예, 아니, 김종욱 박사님의 무삭제 오늘 정리하고요. 우리 변상욱 대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